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66권인데 이 성경을 제가 15분 만에 쭉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15분 만에 이 풍선으로 가르쳐 드리겠어요. 풍선으로.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번쩍번쩍 빛나는 많은 별들도 만드셨어요. 별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풀들과 꽃들과 야채, 나무 이런 것들이 나게 하셔서 거기에 농사 짓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자란 사시는 분들 같아요. 그냥 갖다 심으면 그냥 조금 이따 가서 보면 벌써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매 맺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꽃이 예쁘게 이렇게 피어야 돼요. 예쁜 꽃도 하나님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새들도 만드셨어요. 새들. 새들이 그냥 주둥아리가 그냥 비쭉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예쁜 새들도 예쁜 새들도 많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깡충깡충 뛰는 짐승들도 만드시고 집 잘 지키는 개도 만드시고 야, 참 사람만 살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근데 개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민도로섬을 필리핀의 민도로섬을 갔다 왔는데 난 또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냥 돼지를 풀어놓고 키우더라고요. 근데 돼지가 개처럼 돌아다녀. 참 깜짝 놀랐어요. 예, 개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짐승들은 다 좋은데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 하나님과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돼, 소통.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대화가 되는 거를 만들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직접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숨을 불어넣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숨을 불어가지고. 이거 고혈압이 있는 사람 이거 하면 안 돼요. 쓰러져요. 이거 고혈압 위험해요. 근데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 바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만 사람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산에 이렇게 예쁜 열매가 이렇게 열렸는데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따먹으면 얼마나 좋아. 꼭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해요. 몸에 안 좋다는 것만 또 열심히 먹어요. 또 사람은 이상스러워요. 오늘도 보니까 도인회관 앞에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오시더니 다 갔더니 벌써 담배를 하나 다 울고 피시는 거야. 나이는 한 90은 되셨을 텐데 90이 될 때까지 왜 저걸 못 끊으셨을까 생각이 들다. 물론 뭐 맛있으니까 잡수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아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왜 먹느냐? 이 마귀가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이 뱀이 자꾸 꾀어요.
성경에 보니까 뱀이 꿰물어 그랬어요. 뱀이 꿰어요. 먹어 먹어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다 이게 마귀의 꾀임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사람은 자꾸 먹고 싶어요. 아유,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그리고 또 이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제일 이게 속아 넘어가는 게 그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생각을 가져. 인간은 죽어도 하나님이 못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자가 먼저 따먹고 냠냠냠, 남자도 따먹고 냠냠냠. 그리고 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탄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 여기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귀에게 끌려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이 가진 걸 막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달라고 막 그랬는데 주나 안 주지. 그러니까는 강제로 뺏으려고 그냥 집에 가서 또 칼을 만들어 가지고 또 사람을 막 겁을 주고 죽이고 이래가면서 막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고 나면 또 가만히 있나? 분해 가지고 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집에 가 가지고 내가 칼싸움은 못하지만 멀리서 저놈을 죽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복수를 하는 거야. 아, 여사놈이 나왔다. 야! 그래가지고 전쟁이 시작되고 사람을 죽이고. 예? 이게 사람 죽이면 못 써요. 사람 죽이면. 근데 예? 여러분 세계에서 다른 나라 사람 제일 많이 죽인 민족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제일 안 믿어요. 일본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가서 보면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또 몽고가 얼마나 옛날에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세계 역사상 제일 많이 죽인 민족이에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응? 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 여기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예, 삶은 예, 이렇게 막 이제 남의 걸 뺏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또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또 예? 막 김정은이는 또 미사일을 만들어서 쏘는 거예요. 미사일. 빨아! 미사일을 만들어서 탄도 미사일 성공. 이러고 앉아 있어. 탄도 미사일 성공했다고. 아,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 살 길을 열어주는데도 몰라가지고 저렇게. 예?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어요. 구세주. 구세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였어요. 에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응? 아니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왜 죽이느냐고. 응? 그게 복받을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이 마을에서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난 노인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뭘 무덤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예? 어떻게요?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교회. 할렐루야. 예,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축복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야, 이 동네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가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민족,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자와 나사로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아,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정말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나는 부자야.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산도 많고 은행에 돈도 많이 조금 돼 있어. 아,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아 그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만 푹 쓰러졌어요. 그래서 입원했는데 아 의사가 아 무슨 뭐 심근경색이래나 뭐래나 아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2천만 원 이상씩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한 20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고 맛있는 고기와 술을 마시며 떵떵거리면서 사니까 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도 못해요. 경찰서장, 군수도 다 불러요. 들어가서 또 술이나 마실까? 아. 그런데 이 동네에는 정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나사로는 얼마나 가난한지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런 거지였어요. 배가 고파. 아, 배 안 보이네. 아, 배가 고파. I'm hungry. 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아, 여기 부잣집에 돼지갈비 굽는 냄새가 나는구나. 오늘도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잔치를 벌리나 보다. 아, 밥 달라고 좀 사정을 해봐야 되겠다. 아, 여보세요.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아, 누구야? 나사로예요. 아이 또 왔어? 아니 어제도 와서 내가 밥 줬는데 왜 또 와? 오늘도 밥 먹어야죠. 야, 너한테 좀 밥이 어디 있어? 조금만 주세요. 전 배가 엄청 고파요. 전 돈도 없어요. 돈을 벌어야지 이놈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아파요. 몸이 너무 아파서. 약 먹어야 되는데 약 먹을 돈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시끄러! 너한테 줄 돈은 없어. 아, 빨리 꺼져. 아, 좀 부탁해요. 아저씨, 제발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실 거예요. 뭐?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놈아? 어? 하나님이 왜 없어요? 전 비록 이렇게 거지지만 제 마음속엔 하나님이 계셔요. 저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저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어요. 너 아무래도 그냥 보내려고 그랬더니 밥 주시려고요? 매 좀 맞아야 되겠다. 너 이리 좀 와봐.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뭐? 하나님? 야 이놈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 이놈아? 아,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크고 이 집이 이게 100억짜리야 100억짜리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왜 하나님 믿는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그렇게 거지같이 남한테 구걸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놈아? 전 비록 거지지만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소망? 하늘나라요. 하늘나라가 어딨어 이놈아. 매 좀 더 맞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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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무슨 눈물이 수도꼭지같이 나오냐. 제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시끄러!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가봤어? 그래도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시끄러 녀석아. 이 퇴이 들어오나? 아유, 왜 침을 뱉어요? 퇴이! 에이 더러운 거지 같으니 날마다 와가지고 사 밥 달라 그러는 것도 지겨워.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맨날 도와줘. 에이, 에이 들어가서 돼지갈비나 뜯어먹자. 에이 이렇게 참으로 어리석게 인생을 산 부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얼마 후 세월이 흐르고 거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사로는 그만 너무 못 먹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본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누구세요? 누가 날 불러요? 나사로야.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천국에서 온 천사야.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지. 가브리엘? 근데 여기 웬 일이에요? 너의 영혼을 데리러 왔다. 내가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래. 나와 함께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으로 가자. 천국? 나 같은 거지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아 들어봤어요. 그러면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안 가면?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맞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가 있지. 자,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구나. 예. 내가 천국을 가다니. 놀라워. 이렇게 거지는 비록 죽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부자도 나이가 들어서 그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내가 죽다니. 숨을 쉴 수가 없구나.
뇌경색에, 간경화증에, 당뇨에, 각종 합병증이 겹쳐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부자야 일어나보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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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지옥이라뇨? 그 무슨 말씀을 그따위로 하세요? 난 내가 지옥을 가다니요. 내가 무슨 지옥같은 세상을 닦고 그래요?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내가 지옥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너는 일평생 너 하나만을 위하여 살았지 않느냐? 너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없죠. 그렇다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 지옥이요. 잘 알면서 왜 그래? 따라와! 그래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귀에게 도와달라는 놈 처음 봐. 너와 함께 가자. 싫어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를 다니는 건데.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많은 돈을 남을 위해서 쓸 줄 모르고. 그 많은 돈을 날마다 하루에 2천만 원씩 펑펑 쓰고. 내가 왜 그렇게 산 거야. 왜 그렇게 산 거야.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가자!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 부자는 그만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 부자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이 막에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각종 열매와 생명수 과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생명수강에서는 날마다 수영을 하고 목욕을 하고 즐길 수가 있었어요. 내 이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잘 믿던 나사로가 이 천국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숨어있다가 깜짝 놀래 주어야지. 여기 숨어있자.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천국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천국을 나에게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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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나 같은 거지가 나는 가진 것도 하나 없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천국에 들어왔을까요? 오직 믿음으로야.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야. 고마워요. 근데 아브라함님, 뭘 찾는 거야? 여기 천국에는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왜 없어요? 아니 왜? 라면 사야 돼요. 나는 평생 밥을 못 먹고 라면 컵라면으로 때웠어요. 난 컵라면 사야 돼요. 그 속버려. 천국에서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럼 천국에선 뭐 먹어요? 이 천국에서는 저 생명수 과일을 따먹는단다. 어? 생명과 과일이요? 그래, 저 생명과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하나만 먹어도 영원히 배고프지가 않은 거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나무야. 와, 나 저거 먹어야 되겠다. 아, 먹어야 되겠다. 어? 근데 저 강물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 뒤로워요. 아니 왜? 강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막 물을 꿀꺽꿀꺽 마셔요. 아니 왜 더러워? 수영하다가 나도 몰래 오줌 싸거든요. 저거 오줌 싼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는 사람들이 똥 오줌을 안 싸요. 에? 아니 왜 똥 오줌을 안 싸요? 전국에는 더러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전국에서는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고 더러운 것이 없어요. 와, 그러면 세균이나 병균도 없어요? 없지. 아, 그럼 저거 막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수 강가에서 그 물을 마시는 자는요, 큰 힘을 얻어. 와, 나도 그럼 저걸 날마다 마셔야 되겠네. 근데 저기, 멋진 황금으로 만든 집들이 보여요. 그렇지. 저거 누구를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바로 너를 위해서 지은 집이다. 우와, 나 같은 거지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냐? 아,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맞아요. 자녀들은 아버지 집에 살아야 돼요. 저기서 네가 영원히 사는 거야. 도대체 내가 몇 년쯤 살 수 있을까요? 그래, 몇 년쯤 살 수 있을 것 같니? 100년요. 에게게, 겨우 100년. 1000년요. 에게게, 겨우 1000년. 100만년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그럼 몇 년쯤 살아요? 잘 봐라. 정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야. 우와, 내가 이 좋은 천국에 이렇게 영원히 살 수가 있다니. 오, 놀라워요. 그래, 자 그럼 천국 구경을 가자꾸나. 저기 아브라함님, 물어볼 게 있어요. 왜? 제가 죽는 날 우리 동네에 부자 아저씨도 죽었거든요. 근데? 그 부자 아저씨는 어디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부자는 여기 못 왔어. 그럼 어디 갔을까요? 에휴, 그 말해서 뭐하니? 그 끔찍한 데 갔어요. 도대체 어딜 갔는데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니에요. 지금 가르쳐 주세요. 그 부자 아저씨 어디 갔어요? 있잖아. 말 못하겠어. 아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정 그렇다면 내 가르쳐 주지. 그 부자는 지옥 갔어요. 기어이 지옥을 가시다니.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자, 천국 구경 가자꾸나. 저기요, 부탁이에요. 뭐가? 저 지옥에 가서 그 부자 아저씨 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아, 거기 뭐하러 가? 끔찍해. 가게 해줘요. 어휴, 그 이상한 녀석이 나왔네. 보여줘요. 좋아, 좋아. 그럼 내가 딱 10분만 보여줄 테니까 절대로 다시는 지옥 구경해달라는 소리 하면 안 돼.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브라함님. 알아와라. 이리하여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거지 나사로는 지옥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그렇다면 지옥은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아, 지옥은 정말로 끔찍하기 짝이 없는 곳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농담으로라도 나 지옥 갈래 하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농담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지 지옥은 꿈에라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애들은 날마다 달라붙어서 이렇게 날뛰도 없고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아, 누가나 좀 살려줘요.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가죽니에 보내주세요. 가죽니에는 왜? 거기 우리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가죽성결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나사로가 가서 전도한다면 분명히 가중성결교회로 나갈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왜요? 지금도 저 세상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날마다 만나기만 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전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권함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하! 나 좀 여기서 구해주세요. 자, 나사로야, 이제 됐느냐? 예, 됐어요. 끔찍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나 좀 살려줘! 우리 가요, 가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살려줘요!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여기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아, 이것도 뭐야! 아, 이것도 뭐야! 아, 무서워! 무서워! 나 또 뭐야! 또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를 나갈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네, 이렇게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히 후회를 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천국에 가서 생명과를 따먹으며 얼마나 행복했을 텐데.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